국내 영어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아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 분선수에서 진행되시는 위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서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흐느지껄지 말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것이 중국을 먹었죠. 볼셰비키 혁명이 몽골, 중국, 북한을 먹어가지고 요 북한으로 들어온 이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가 북한에 와서는 주체 사상으로 변태가 되는 거예요. 주체 사상으로. 저쪽으로 유럽으로 내려간 것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로 변태를 일으키고, 동쪽으로 온 이 공산주의 사상은 주체 사상으로 기능성에 의하여 다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그 본질은 더 명확합니다. 이건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공산주의는 일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했어요. 이건 붉은 용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변태를 일으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한국으로 북한으로 내려온 주체 사상은 사탄 중에 왕입니다. 왕. 근데 문제는 남조선에 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 그들이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날 보고 반론의 기회를 주겠다 해서 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은 임종석을 빨갱이라고 하고 또 임종석은 종로구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하면 안 된다 말했냐,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선거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벌이요? 아니 보세요, 임종석은요 주체 사상의 대부입니다. 대부.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젊어서 한동안에 젊은 기분에 뭐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아 이게 아니란 걸 알아야죠.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주사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있는 주사파들은 이따가 김문수 지사님이 교육할 때 교육 잘 받으십시오. 뭐가 주사파인지를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임종석 이분은 작년에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소모임 청문회 하는 데서 지금까지 했던 주체사상은 그건 용서해 줄 테니 지금부터 주체사상 안 하겠다는 말을 국민들 앞에 한마디만 해달라고 10분 이상 동안을 계속 국회의원들이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면 한 번 했어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 내가 보고 야 저분이 앞으로 뭐 대통령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먹으려면 그 말을 해줘야지. 나도 젊어서 모르고 주최장 했는데 이제는 커보니까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축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다가 그 귀신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 귀신 걸린들 이빨을 떼면서 그거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임종석을 보니까 꼭 그런 현상을 보게 됐어요. 더 이상 주체 사상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끊길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종 대표의장으로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뭐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생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법을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국가의 법과
이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거, 이건 국가법에 따라서 섬기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국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럴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는 세상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간에서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될 만한 뉴스를 보셨죠?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입니다.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학생들에게 새벽기도 나가라고. 새벽기도 나오면 학점을 1점 더 준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학점 1점 뺀다. 이걸 가지고 국가의 인권위가 신학대학에다가 벌금을 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신학대학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입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학교, 뭐 서울 같으면 대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등등의 많은 뭐 선교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1932년도에는요 국가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98%가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아멘. 그냥 우리 교회가 시대시대마다 끼친 영향력은 절대입니다. 절대. 이래서 다 망한 놈의 나라를 한국 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세계 10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100번 토론해도 이건 사실입니다.